농도 전남의 농특산물들이 중국 대륙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친환경 식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남도에서 생산된 농산품이 연이어 중국 수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에서 태극기를 달고 있는 상품들이 눈길을 끕니다. 남도 전통 방식으로 생산된 한과 상품으로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나선 것입니다. 쇼핑몰을 통해 6만여 개가 팔려나갈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알리바바 그룹은 우선 200만 달러어치를 독점 유통 판매하겠다며 담양한과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7, 8년 동안 중국인의 기호에 맞춘 상품을 개발해온 것이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육아 같은 건 뭐 끈적거린다고 안 좋아하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품 개발을 거기 중국 사람 기호에 맞춰서 자꾸 하다 보니까 영양 바라는 이제 새 제품이 탄생이 된 거죠. 이처럼 남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들이 속속 중국 대륙의 식탁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보성 녹차와 장흥 표고버섯 과자, 고흥 유자와 완도 김 등 100여 가지의 품목이 중국 곳곳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의 60%가 전남에서 생산된 정도로 남도는 친환경 농업의 1번지가 됐습니다. 우수한 농수산 식재료가 고부가가치 특산품으로 재탄생되면서 중국 수출길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